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로 노무사에서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노무사. 신 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인사 평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2020년 연봉이 책정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연봉이죠. 내 연봉이 얼마큼 올라야 되나?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야 되나? 아니면 더 많이 올라야 되나? 쥐해잖아요. 쥐꼬리만큼 오를 겁니다, 아마. 그러면 과연 시작부터 악담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과연 내 연봉 쥐꼬리만큼 올라도 괜찮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연봉 협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연봉 통보죠. 저도 회사 생활 7년 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협상을 누군가랑 한 적은 없어요. 평가할 땐 물론 이제 그래도 좀 대기업이다 보니까 평가자가 불러서 뭐 A다 B다 C다 뭐 이렇게 해서 평가 때는 면담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연봉은 그냥 저희 사내 인트라넷에서 뭐 클릭하면 당신이 연봉이 보입니다, 딱 클릭하면 바로 나와요. 그냥 나랑 협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분명히 취업규칙이나 그런 데는 연봉은 상호 협의에 정한다 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나와요. 몇 프로 인상해서 얼마 총액해서 딱 밑에 버튼 하나 딱 누르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메시나 류현진이 아닌 이상 연봉 협상이란 건 없죠. 그냥 연봉이 통보됩니다, 일방적으로. 근데 그 통보의 방식이 뭐냐, 요즘에는 대체로 이메일로 오는 것 같아요. 이메일로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다, 동의하면 클릭을 눌러주세요 라고 해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연봉 계약서를 가지고 오죠, 인사팀에서. 그쵸? 자, 사인하세요 라고 연봉 계약서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 궁금증이 듭니다. 내가 이 연봉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사인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봉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삭감되어 있는 게 통보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인상되었다고 나오긴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뭔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아, 이게 거부까진 좀 그런데 내 생각보다 인상률이 낮은데 이걸 과연 내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네, 그럼 첫 번째, 이게 삭감이 되어 온 게 통보가 왔을 때 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가가 네가 되게 안 좋게 나왔으니까 연봉 삭감이다 라고 하는데 취업규칙이나 회사 연봉 규정에 보면은 평가로 떨어뜨리는 회사들은 다 평가별 연봉 인상률, 연봉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다 써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취업규칙이라든지 회사 평가 제도에 마이너스 규정이 없어, 최하 등급도 유지인데 마이너스가 된 걸 갖고 왔다, 이거는 명백하게 근로조건 저하임을 넘어서서 취업규칙 위반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인하지 않아서 대개 발령을 넣는다든지 그런 게 다 부당전지 아니면 부당발령 이런 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규정이 있을 때 뭐 회사가 괴롭히는 게 적법한 괴롭힘일 수 있는데 그런 연봉이나 연봉을 깎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근거 없는 괴롭힘이 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도 들어갈 수 있죠. 네.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결국 이거 나 나가라는 소린가? 라고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냐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삭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 사인을 하지 않고 1월, 2월, 3월이 지났다. 그러면 1월, 2월, 3월치 월급은 어떻게 되냐? 2019년 전년도 급여 수준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어요. 그 경우에는 사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법리적으로는 사인 안 하고 버티면 전년도 연봉 받으니까 근로자한테 이익이겠지만 실제로는요, 현실 세계에서는 사인 안 하면 사인 안 한 대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에서 그 근로자를 괴롭히겠죠. 대기 발령을 낸다던가 전보를 낸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연봉이 삭감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떨어진다는 것 플러스 퇴직금까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런 근로조건의 저하는 취업규칙이라든지 탄처협약 그런 데서 아무리 뭐 삭감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이미 뭐 행정해석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법적으로는 명확해요. 동의가 있어야지만 저하가 된다. 그거는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인데 현실의 그 어려움을 견딜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버티셔도 되고 인사팀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저희 연봉 계약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변경된 연봉 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사인을 하지 않으시면 근로 계약 기간도 같이 끝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여러분 확실한 거 알려드릴게요. 연봉 계약서와 근로 계약서는 명백하게 다른 겁니다. 사실 연봉 계약서란 거는 근로기준법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연봉이란 것도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급여의 형태는 시급,
일당, 주급, 월급까지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계약서라는 거는 법에 없는 합의서거든요. 그래서 연봉계약기간 1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사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계약기간이 같이 끝난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허구이니까 거기에는 넘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흔한 경우죠. 연봉이 나는 한 10%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2% 올랐어. 그렇죠. 아, 그걸 보고 내가 이거를 동의 버튼을 눌러야 되나? 사인을 해야 되나? 아주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99%가 아마 이 정도 케이스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사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동의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아요. 2019년도에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1월, 2월, 3월까지 계속 기존의 월급이 나오게 돼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피해. 유지지, 유지. 유지인 거예요. 현상 유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해죠. 좀 아깝긴 한데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들은 건데 어떤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상 통보가 나왔는데 그때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연봉제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연봉 인상 폭이 직원들의 마음에 그렇게 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원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직원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동의 버튼을 안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동의 버튼을 안 눌렀는데 다다음 날 그냥 바로 다 항복하고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는 한 5% 7%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2, 3% 올랐어? 어 그래 안 해 했더니 하나도 안 오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 월급이 그대로 하니까 예, 동의 안 하면은 그냥 작년 기준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의 방침도 아니 뭐 사인 안 하던가, 아유 고맙지 뭐 고맙지. 여러분이 동의 안 해주셔서 작년 월급 그대로 받으신다는데 저희는 더 고맙죠,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냥 예, 노동조합을 결성할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때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개별 근로자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봉 협상에 탈을 쓴 연봉 통보죠.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연봉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럴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로 연봉 협상 테이블로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도 일단 아까 거 동의를 안 한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동의 버튼 안 누르고. 그렇죠, 동의를 안 한 거죠. 사례를 말씀드리면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회사 내에서는 인사팀이 있고 회사의 인사 규정이 있고 급여 체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인사팀이나 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연봉을 이렇게밖에 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팀, 인사팀 또는 대표이사들은 생각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팁!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있지 않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게 팁이에요? 더지예요? 이게 팁이에요? 더지예요? 확실히 말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모든 사람이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자, 사직서를 내는 것처럼 말씀을 해보세요. 나 이 연봉 못 받겠다, 나 딴 데 가야 되겠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제출하면 회사에서 땡큐 하면서 어우 사직서 수리, 너 집에 가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가 먹히는 방법은 이 근로자분이 대체 자원이 없을 때, 이 회사에 대체 자원이 없고 내가 핵심 인재다라는 판단을 썼을 때는 사직서 카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부서장과 인사팀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의 연봉이 갑자기 뻥 튀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보다 이 사람의 연봉을 좀 올려주는 게 회사로서 이익입니다라는 판단을 쓰면요,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서 연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회사 생활 하면서 제가 뭐 나름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핵심 인재로 분류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뭐 거의 상상 속의 길인 것 같은 존재인데 이게 뭐 예, 네. 여러분 한 제 생각에 한 199는 핵심 인재 아니지 않나요? 저는 핵심 인재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더라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진짜 네. 상상 속의 네. 존재 같아요. 네,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 지 자랑이네요. 오늘 방송은 연봉 인상이 탈을 쓴 이거 자랑하려는 방송 아니에요? 나는 핵심 인재였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엄청난 연봉을 다시 인상된 그렇죠. 연봉을 제시받았던 적이 있다. 나 이런 그렇죠. 사람이다. 바르셀로나에서 메시가 저 갈래요 그러면 연봉 인상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CJ 메시였다. 예, 경험담했던 그러니까 내 사직서를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제가 그냥 저는 이제 돈이 아니라 꿈을 쫓았기 때문에 연봉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전망이 있는 그런 전문 자격사의 길을 가고 싶어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연봉 한번 확실해 주세요. 갑자기 엄청나게 향상된 연봉의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오퍼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말해줘야지 알지. 사람들이 오퍼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실 사례가 몇 건을 봤어요. 봤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죠. 네, 아무나 쓰시면 안 되고요. 케바케다 이거는 대기업에서 통했으니까 중소기업도 통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2020년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연봉 협상이든 통보든 흡족한 연봉을 제시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oodbye. 안녕.